순흥한씨 가문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으나 특히 국가 위기 때마다 많은 충의지사를 배출했는데요. 안양 이외의 종문에는 어떤 인물들이 더 있을까요? 역사 속 인물들을 찾아갑니다. 안상은 명종 때의 인물로 문관 출신이지만 또한 음악의 대가이기도 하다. 친가와 외가에 음유를 아는 인물들이 많았으며 친인척인 성현이 편찬한 악학괴범의 영향을 받아 1561년 장학원의 참정으로 음악행정을 맡았을 당시 금악자보를 편찬하게 된다. 지방에서도 대단히 모범적으로 수령직을 수행하였다고 하는 안상은 풍속을 바꾸는 데는 악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효경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악보를 간행하는데 서문에는 외진 먼 시골에서 거문고의 뜻이 있어도 스승을 얻지 못하는 이가 이 악보를 얻어보면 마치 스승이 곁에서 지시하여 주는 것 같고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다고 언급할 정도로 거문고의 기초를 담고 있으며 조율법, 손가락 쓰는 방법 등을 그림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합자보로 기록된 최초의 악보인 금합자보는 현재 보물 283호로 지정되어 있다. 만주 하유빈에서 조선 침략의 원흉 이등 방문을 저격한 안중근 의사는 우리나라가 식민지로 완전 전락한 그해 3월 26일 불꽃 같은 짧은 생애를 마치고 향년 32세로 순국한다. 진사를 지낸 아버지 안태훈과 어머니 조마리아 사이에 삼남 일녀의 장남으로 태어난 안이상은 수천 석지기의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한학을 공부했고 성장하면서는 말타기와 활쏘기 등 무술에 더 열중한다. 의사는 이때 이미 명사수로 이름을 날렸는데 그는 화승총을 쏘아 20보나 떨어져 있는 동전을 맞힐 정도였다고 한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안이사는 사문학교와 도니학교를 설립하여 인재 양성에 힘썼으나 국운이 기울어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다고 판단하여 1907년 연해주에 가서 의병운동에 참가하고 의사는 연해주 일대의 한인촌을 유세하며 의병을 모집하여 1908년 의병부대를 조직한다. 의사는 이 의병부대를 이끌고 국내 진공작전을 펼쳤지만 실패하고 만다. 고심하던 안이사는 1909년 동지 11명과 단지 동맹을 맺고 죽음으로써 구국투쟁을 벌일 것을 맹세한다. 그리고 그해 10월 침략의 원흉 이등 방문이 만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얼빈으로 향한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블랙캡을 쓰고 블루코트로 지정되는 코트를 말쑥하게 차려입은 모습.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에서 이 차림으로 의거를 했다고 한다. 당시 옥중에서 그의 고귀했던 성품,
대이명구 그리고 인성을 본 일본인들은 안중근을 매우 존경했다고 한다. 특이하게도 지금도 일본 미야기현 구리하라시에 있는 다이린지라는 사찰에는 안중근을 존경했던 간수 지바 도시치와 안중근의 위패가 나란히 모셔져 있다. 안중근 의사는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에는 그의 정신을 기리는 기념관이 있다. 부산 안창호는 독립운동가이면서 뛰어난 교육자로 일제 암흑기 절망에 빠진 우리 민족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고 한평생 독립을 위해 헌신한 인물이다. 그는 평안남도 강서에서 출생하여 어려서 한학을 배웠고 후에 신학문에 눈을 띄면서 민족의식이 싹터 독립운동의 길을 가게 됐다. 특히 1902년 25세의 나이로 앞으로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학문을 더욱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이때 도사는 망망대해 우뚝 솟은 하와이 섬의 웅장한 모습을 보고 자신도 망망대해 우뚝 선 섬이 되리라는 뜻으로 호를 직접 도산이라 짓는다. 도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노동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교포들의 권익 보호와 생활 향상을 위해 한인 공동협회를 만들어 활동한다. 1911년에는 아예 미국으로 망명하여 1913년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흥사단을 조직한다. 도사는 1926년 다시 상해로 가서 흩어진 독립운동단체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1932년 윤봉길 의사의 흥커우 공원 의거로 일본 경찰에 체포돼 2년 6개월 옥고를 치른 뒤 1938년 병으로 사망한다. 도산에 의해는 현재 부인과 함께 서울 강남에 있는 도산공원에 모셔져 있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는 도산 안창호 메모리얼 인터체인지와 도산 안창호 우체국이 있다. 현대 종교계의 물론은 증산도에 2변과 3변을 개창한 안운산 태상종도사가 있다. 안운산 태상종도사는 1922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나 유소 시절부터 보천교를 신앙하던 부친의 영향으로 증산 상제님의 진리를 접하게 된다. 1945년 8.15 해방을 맞아 태상종도사는 혈혈단신으로 세상에 증산 상제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이때 전국을 누비며 초인적인 열정으로 수십만을 포교하여 증산도 제2변의 부흥을 연다. 1950년 6.25 동란이 터지면서 전쟁의 참화로 교단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 대휴 계기를 선포하고 장차 제3변 부흥의 중심이 되는 대전에서 은거한다. 그는 1974년 안경전 현 증산도 종도사와 함께 대전에서 증산도 제3변의 서막을 연다. 이후 태상종도사는 도전 편찬, 태울궁 건축, 상생방송 개국 등 일꾼 양육과 증산도 세계화의 기틀을 놓고 2012년 등천한다.
그리고 대한제국 진위대 교령관으로 있다가 일제에 의해 군대가 강제 해산되자 북간도로 망명하여 대한국민 회군을 이끌고 봉오동 전투에 참여한 안모 장군과 보대사 연구로 일제의 식민 사관을 극복하고자 있었던 사학자인 독립운동가인 안재흠. 독립의 염원을 안고 식민지의 하늘을 날면서 국민의 영웅이 된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사 안창남도 모두 수능 안씨다. 이외에도 정계에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있고 연예계에는 국민배우 안성기 씨를 비롯해서 배우 안재우, 안재모, 개그맨 안영미 씨가 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가수 안치환과 H.O.T. 출신 가수 토니아는 본명이 안승호이고 강타는 본명이 안치련이며 마마무의 멤버 화사는 본명이 안희진으로 모두 수능 안씨다. 스포츠계에는 쇼트트랙의 금메달 리스트인 빅토르 안, 안현수가 있다.